안녕하세요. 오늘도 제를 시작해 볼까요? 어디 보자. 33 52. 오케이.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기억나요? 오케이. 안 가본 곳에 갔다 왔고 원투 하면서 나가죠? 오케이. 원투 하면서 레벨업을 해야 돼. 아이고.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이런다고? 잠깐만, 소리 오랜만에 좀 소리 좀 들어. 오케이. 오케이. 소리 잘 나오고 있구요. 오케이. 잠시만요. 뭘 한다 그래 놓고 못 하고 있어요. 어디 보자. 됐고 쭉 내려 주고요. 오케이. 맞나? 이게 맞습니까? 아이고, 난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나가 이제 나가면 될 거예요. 일로 나가는 거 잠깐만. 에이브. 아니구나 씨. 이런 얘랑은 싸울 필요가 없었네. 처음서부터. 근데 경험치. 경험치는 소중하니까요. 나 어제까지 막 몇 가지 노래들을 혼자 막 흥얼거리고 있었거든. 근데 아까 게임 키기 바로 전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노래들이. 그래가지고 어 이상하다? 어제 흥얼거렸던 노래들이 뭐지? 그래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저랑 비슷하게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날 막 있더라고요. 다행히 찾기는 했어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말 조금만 정보가 있어도 뭔가를 찾을 수 있기는 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인터넷에 쳐보거든요. 노래 하나가 아니라 노래 여러 개여서 가지고. 아이고. 아마 다들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한국 분들도 아마 옛날에 유명했던 노래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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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 요거랑 하나가 요거였고 하나가 빠밤 빰빰 빠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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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운이 어떻게 되죠?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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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으로 하니까 더 못하겠는데? 또 몇 개 더 있는데 유명한 노래들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막 흥얼거리고 놀았는데 지금 뭐지 뭐지 하다가 막 그냥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냥 대충 장면들을 썼어요. 첫 번째 거는 그냥 가사가 대충 생각나서 가사 쓰니까 됐고, 방금 전에 제가 잘 못한 거 그거는 남자애가 슈퍼마켓에서 노래를 부른다였나? 그로소리 스토어에서 노래를 부른다였나? 뭐 그런 걸로 치니까 뜨더라고요. 다른 것도 막 떴는데 치니까 다행히 떠가지고 아 요거였구나. 그런 사이트도 있는데 그 음을 흥얼거리면 노래를 찾아주는 사이트도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예전에 한번 신세졌어요. 무슨 노래 찾으려고 했었지? 기억도 안 나. Heart and Soul. 바바바바밤밤밤바. 바라라라라밤밤. 요거 찾으려고. 핫송 이름이 Heart and Soul인가? 근데 시작이 하트 앤 소울일 거야. 응? 아, 왼쪽으로 가볼까요? 왼쪽이랑 위를 안 가봤거든요, 저희. 그 노래는 찾는데 한 2주인가 3주 걸렸어. 왜냐면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못 찾다가 겨우 어떻게 찾았어. 아, 사촌동생까지 괴롭히면. 오케이. 노래 가사들 어떻게 다 외우고 댕겼는지, 제목까지 다 외우고 가수들도 외우고. 요새 그런 거 없어. 기억이 안 나는데 잘 안 불러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불러도 딱 구간만 부르지 않나. 다른 부분 모르잖아요. 송을 부르지. 스타크래프트 테란 테마를.
그게 제일 유명하긴 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어? 노란 레벨업. 오케이 나이스. 아 크리티컬 원하는데 안 나와주시네. 레벨업. 아, 플레이어가 레벨업을 한 중요한 순간에 미싱을 하다니. 아, 안 맞아주고. 저거 여러 번 공격한 거라 맞은 거야. 일단 세이브하고 잠시만요. 아니 이걸 맞아? 맞는 게 맞아? 안 맞으면 안 돼? 어디 보자. 아이고. 오케이. 다시 움직여 볼까요? 아무것도 없네요? 함정이었구나. 왼쪽은 함정이었다. 위쪽은 거기였죠? 위로 길이 뚫려 있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 뭐가 있네요. 오, 나이스. 어, 옆길인데 그냥? 옆길 다야? 옆길 다야? 뭐 이게 끝이니? 알았어.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잠깐만요 하고 딴짓 하잖아요. 이게 디스코드인가? 그런 거에서 이제 뭐 미니게임 같은 거 하느냐. 게임에, 하라는 게임에 집중을 안 하고 미니게임 하나 그런 거. 어? 뭐 물어보는 거지? 어떻게 이쪽에? 누가 뭐 물어봐. 잠시만요. 여기 보니까 디스코드에 뭐 포켓몬도 있고 디지몬도 있고 뭐냐 RPG 게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물론 이제 텍스트로 하는 거지만. 잠시만요. 같이 하는 사람이 뭐 물어봤어요. 뭐 잡았냐고 방금. 갈 폰타? 같은 거 받았는데? 뭐지? 요새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게임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원래 집중을 잘 못해서. 어디 보자. 다시 돌아온 거죠. 이러면 다시 빙글빙글 온 거잖아요. 일하자. 죽겠다. 아니 그걸 정신 집중하고 집중. 아 집중하세요. 집중. 미니게임들이 무서운 게 이 시간을 안 잡아먹는 것 같지만 시간을 엄청 잡아먹어. 뭐 너무 무서워. 지금 메인게임 할 시간도 없는데 맨날 미니게임만 하네. 자 집중하자. 오케이. 좋아. 아까 왔던 것 같은데? 가끔 저렇게 씹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턴에서 무시되는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때리면 무시가 되나? 되게 궁금해지네. 어떤 애들은 지금 스킵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기 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딱 정확한 순간에 때리면. 모르겠어요. 그게 그건 건지 아니면 방어를 한 건지. 쟤네도 커맨드에 방어가 있을 테니까.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긴 것 같아요. 그쵸? 오케이. 제대로 왔다. 너무 일찍 나왔나? 이제 아는데? 아 이제 아는데 그냥 레벨업 좀 좀 더 할까요? 스토리 진행하죠. 에이 막히면 하다 막히면 하는 걸로. 아직 뭐 그렇게 막히고 이러진 않으니까 다행히 초반에 그래도 좀 해놓은 게 이펙트가 있는 거죠? 도미노가 좀 굴러온 거죠? 도미노 이펙트나 라디오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아 또 왜 회사 핸드폰이 방금 뭐가 들어왔지? 잠시만요. 착한 아이들은 다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네. 회사 핸드폰은 잠을 자지 않는 거지? 아 이거 다 나온 게 아니었나? 좀 더 아 오케이 놀랬네요. 다 나온 줄 알았는데. 얘한테 말 걸면 지금 돌아가려고 돌아간다. 어디로 갈 거지? 여기서 가면 돼. 어디 보자. 마델린 가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 마델린 가서 혼자 할아버지한테 가야 되잖아요. 아닌가? 착각하고 있나? 아니 가보죠. 아 잘 가. 흥. 어 뭐야? 왜 흥 떴어? 일단 힐 좀 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뭐 써야죠.
오케이. 아, 뭐 없네요. 뭐지, 뭐꼭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는. 너네는 괜찮아. 너네 돈도 잘안 주잖아. 조금 주잖아. 물론 숙박비는 다 챙겨주는데. 앗. 너네는 괜찮은데. 지금은 경험치가 더 중요하단다 이거. 야, 한방 컷. 에브리바디 한방 컷. 모두 다 한방. 오, 위험했다. 오. 어, 아, 야. 이런 함정. 이런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함정 생각하면 저 그거 생각 그거만 생각나요. 스타워즈 누구지? 이름을 까먹었네. 장군이라 그래야 되나? 맨날 It's a trap 하시는 분. 밈으로 유명하신 분. 얘는 좀 잡아도 되지. 경험치를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안 주는 게 아니니까. 돈은 이제 뭐 필요 없는데. 경험치 주니까. 아, 이거다. 우리 에오린 할배 공격을 피해. 아, 그 뭐야? 치즈직 요새 잘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유튜브도 라이브 방송 안 보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 녹화된 것만 이제 다 그냥 올라오면 틀어놓고 일하든지 자든지 운동하든지 이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요새 유튜브나 치즈직에서는 예전에 트위치처럼 포인트나 이런 거 줘요? 제가 이게 여쭤보는 게. 아, 그리고 속도. 소비나 또 한국 방송 또 몇 개 있잖아요. 그 포인트 주나요? 그러면? 아마 한국 예전에 스트리머 분들 중에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게이머 분들은 거의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트위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채널 포인트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뭐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고 그 스트리머 분이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
버거.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딱 뭐야 카운터 스트라이크 스킨이나 뭐 이런 거 풀고, 어떤 분들은 게임 같은 거 코드 풀고, 어떤 분들은 뭐 컴퓨터 부품 같은 것도 풀던데. 그러니까 뭐 스트리머마다 다르더라고. 근데 그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어로 하시는 분들만 제가 이제 저번에 봐가지고 어? 뭐지 이거? 봐가지고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저런 것도 있었구나 트위치. 왜냐면 제가 트위치를 본 것도 저 뭐야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좀 됐죠 이제. 언제는 됐죠. 보다가 한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트위치가 철수하는 바람에 안 보다가 그걸 처음 알게 됐어. 아 요런 방송들이 있었구나. 보면 채널 포인트를 이제 나중에 다른 걸로 바꿔서 어느 정도 쌓이면 그 뭐 그 돈 환율 하듯이 환전하듯이 이렇게 바꾸면 그거를 그 포인트를 이제 얼마 모으면 이제 뭐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스팀 뭐 아 뭐라든가 뭐 요런 걸로 줘요. 아까 말씀드렸지 CS 저 스킨이라든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요새 그냥 틀어놓고만 있는데 뭐 받을 수 있겠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토탈 컨트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결정권이 스트리머한테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머가 그러니까 채널 포인트는 제가 알기로 뭐 스트리머가 뭘 못하는데 그 스토어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웹사이트에 스트리머도 가입해서 뭐 하는 거거든요. 그 웹사이트 포인트는 이 스트리머 분들이 그냥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포인트 제로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어디 보자. 그래 예언을 보았나? 내용은 묻지 않겠네. 나는 선왕가의 약속대로 예언을 잃지 않을 생각이니까. 이미 고인이 된 양반의 약속을 더 이상 어기게 되면 나중에 저 세상에 갔을 때 술 한잔 나누기가 곤란해질 것 같단 말이야. 아직 예언이 다 모이지 않았어요. 다른 예언에 관해서는 마지막 예언에 관해서는 나도 아는 바가 없어. 아, 테비스 마을에 예언을 모으고 있는 처녀가 있다고 들었지. 그 여자에게 가면 뭔가 알아낼지도 모르겠고. 테비스? 테비스가 어디였죠? 기억력이 안 좋아. 잠시만요. 아, 테비스가 어디였지? 너무 어려운데. 어차피 저거 타고 가면 되라서 저희는 타고 가죠. 그럼 이 위는 진짜 그 뭐가 없었네. 뭐지? 헤비스가 혹시 거긴가? 그 정령? 정령 사는 곳? 그분인가? 저희 보고 알려달라 그랬던 분 있잖아요. 그분 같죠? 아무리 봐도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한테 가서 아마 한 군데를 알려주시려나? 거기 가서 마지막 예언 오고 이제 막 이제 마지막을 클라이맥스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스토리는 이제 이 여기가 실체였나? 이 대륙 자체가 대륙 이제 무너지겠죠? 붕괴된다고 했으니까 막. 듀란이었네. 그냥 막 꺼냈거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발자가 못 잡았네. 상관없어. 어우, 이거. 에어린 레벨이 좀 빨리 올라야 돼요. 확실히 많이 나네. 아. 좋아요. 아, 아깝다. 크리티컬 한 방 건 나올 수 있었는데. 봐라. 이게 안 잡히지. 어, 이게 왜 안 잡히지? 어제 잠을 그렇게 많이 잤거든요, 진짜. 잠을 또 잤는데 지금 졸립네요. 심지어 어제 운동도 안 했어. 운동까지 안 하고 잠만 잤는데 지금 피곤하다. 말이 안 된다 이거. 몰아자는 게 되면은 그게 몰아자는 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자는 것도 돼야 되지 않아요? 그건 안 되나? 미리 자는 건 안 되나? 나 맞다. 그러니까 뭐 치즈잭이나 유튜브도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방송 열심히 볼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송들은 거의 24시간 틀어놓더라고요. 24/7. 어우, 잠깐만. 아, 이런. 피하지 못했구나. 이게 사네?
맞아, 요런 거 있었지. 안 돼! 오, 위험했다. 아! 다음번에도 걸리겠다. 오케이, 무빙. 세베스로 데려다 주세요. 여기 잠깐만. 여긴가? 오케이. 맞네요. 정령마을. 맞아. 정령마을이 맞았어요. 에르카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뭐야, 아는 늙은이었나? 그분이 워낙 명성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 이런 산골에서까지 듣게 되는군요. 그동안 뭔가 들은 이야기가 없나요, 세이빈?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요. 에스델론을 지나던 여행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에스델론의 봉인된 문에는 검의 문양이 있는데 그 검은 사자기사 단장의 검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자기사 단장의 검? 너무나 특이한 형태의 봉인이라서 그 안에 예언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자기사 단장의 검이라. 하지만 사자기사단은 오래전에 레드소일에서 전멸했지요. 사자기사 단장의 검에는 어떤 봉인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죠. 봉인? 주인이 아닌 자가 잡으면 인간의 사악한 감정을 일깨워준다는. 아, 그냥 소문입니다. 가시는 길에 엘리오스의 가오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베오리님. 그랬으면 좋겠군요. 사자기사 단장의 검을 찾아보세요. 가시는 길에 엘리오스의 가오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베오리님. 그랬으면 좋겠군요. 저기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한 데. 어디죠? 아니, 방금 봤는데? 팻말 한번 보고 오죠. 잠시만요. 팻말 한번 보고. 팻말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요 앞에. 아까 팻말 있었잖아. 야, 잠깐만. 몬스터들이랑 무조건 싸우는데. 에스델론, 오케이. 에스델론 가죠. 와, 거의 한 방이네.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살짝 아쉽네요. 한 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조금만 더 하자. 오케이. 서로 가라서. 서로 가야 된다. 얘네 나오는구나. 블루아이 요새
블루아이 요새 뭐가 있으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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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델론 가야 되죠. 요새도 왠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하고요. 에스델론이 맞는 건가? 지금 좀 북서로 가고 있는데? 너 생각 집중 안 한다 집중. 그치 여기는 1 이상 달면 안 돼. 야 듀란 너만 믿는다고 듀란아. 에스델론 여긴 어디야? 여기가 에스델론? 에스델론이 근데 도대체 어디를 에스델론이라고 하는 걸까요? 마을 이름인가? 아니면은 던전인가? 누군가가 이 발판을 밟고 있어야겠는데. 그냥 열리네요? 뭐 순서나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모양이 이상한 봉인이네? 이건 무슨 검을 꽂을 수 있게 검을 꼽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양이군. 봉인의 검인가? 오케이 기사단장. 어? 뭐야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지? 인간은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냐? 뭐지? 뭐라고? 300년간 실치를 다스렸으니 약속대로 이제 우리들에게 이 땅을 넘겨주어라. 약속이라니 무슨 뜻이지? 아 이게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서로 뭐가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 로마 신화랑 비슷한데 그럼?
인간이 먼저 다스리고 그 뒤에 다스리기로 했었나봐요. 하지만 우리 욕심 많은 인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라고 하기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전승을 안 해가지고 제대로. 어? 아, 일단 여기까지 요거를 해야. 범 찾아와야 된다는 소린데, 그럼? 범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아, 여기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놓친 곳이 있나요? 또? 저번 던전은 놓친 곳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길도 있고. 검 구해서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위에도 뭐가 있다. 왼쪽으로도 뭐가 있고. 아, 이거 잠깐. 그럼 또 길이 너무 헷갈리잖아요. 저기도 뭐가 길이 있는데? 아, 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니, 뭐지? 위로 올라가는 건가? 아니, 길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몰라? 범 어딨어? 아니 놓쳤나? 아까 그 거기서 있었나? 갑자기 안 이어질 리가 없잖아요. 어 뭐야 깜짝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뛰면 다음날 절대 기억 못해. 다음날이 아니라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길은 찾아놔야 돼. 성검은 찾아놔야 가져다가 어 그래 어제 저쪽으로 갔었어 요거라도 되지. 안 돼요 이거. 로아이 요새 한번 가볼까요? 근데 S1이 맞는 것 같아. 아까 그게 잘 찾아간 것 같은데. 또 뭐니? 야. 아닌 거 뭐. 아까 거기서 제가 그냥 어 여기가 아닌가? 그 검을 갖고 와야 되나? 그거에만 너무 꽂혀 있어서 너무 뭐 안 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또 뭘 좀 해볼 거야. 남쪽으로 가는 건가?
잠깐만. 어디지? 아, 이거 망한 거 같은데. 맞았네? 안 맞은 줄 알았더니. 되니 까진 얻어야 되는데.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지금.
아, 그 갈림길 팻말. 최소한 우리가 가야 되는 곳 알려주는 팻말까지는 됐다. 여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블루아이오세. 저희는 에셀론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검을 가지고 와야 되나? 검을 가지고 오는 건가? 아, 대화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저 반대쪽에 있잖아요. 기사단이 몰살당한 곳은 저 반대쪽. 거기서 검을 갖고 와야 되나?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아,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멘트 다시 치게. 이런.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오케이. 오늘은 뭐 일단 잡으라는데. 그럼 모두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행운 가득한 사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바이바이. 바이바이. Thank you.